그녀의 급격한 기온 변화. 이 영상은 당신의 관찰력을 테스트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쇼핑을 하러 가다가 여성은 대참사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영상 그만 찍고 놀아달라고 하는 염소 때문에 촬영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딸에게 체육관에 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딸은 사랑하니까 안 된다고 대답하는데요. 엄마는 뚱뚱해서 체육관에 가야 된다고 다시 묻습니다. 시소가 부러질 게 뭐람요. 당신이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와 길고 격렬하게 논쟁했을 때 키보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틱톡 촬영 중인데요. 셀카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도대체 어떤 사진을 찍으려고? 엄마가 오늘은 안 된대요. 먹방 중 필터가 꺼져 당황해하는 남자 BJ. 가게에서 가장 작은 체구의 직원이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거의 뮤직비디오 촬영 중인데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요.
그는 여자친구의 발을 마사지하고 있다 생각했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틱톡을 하고 있는 사이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걸어 들어왔다. 거울에 모든 게 다 찍히고 있었던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넘다가 하필 오토바이 경찰에 앉을 게 뭐람요. 물고기 대신에 휴대폰이. 휴대폰 할부가 아직 36개월이나 더 남았다고 하는데요. 물고기가 그것을 다시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가방 대신 오토바이라도 가지자. 적당한 거래겠죠? 아니, 이 정도 내려가지. 그럼. 맛있는 식사 준비 중.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보상일 겁니다. 이 아이는 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장 이상한 생일 축하 노래가 될 겁니다. 열심히 파고 있네요. 겉도 식당에서. 이런 민망한 때가. 그녀만의 독특한 화장 방법이랄까요? 셀카 찍고 있다 누가 쳐다보면 이렇게 민망하죠.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저기 CCTV가 다 찍고 있다고요. 바지가 어제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에 물이 가득 차면서 누군가의 발코니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디펜스란 이렇게 하는 거였던가요? 스님의 차 청소 방법. 이런 상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군요. 피자를 향한 그의 집념. 일촉즉발의 순간인데요. 다행히 남자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엄청 싸운 걸까요? 절대 잡지 않을 테안. 공연 중에 가수는 너무 열중한 나머지 본의 아니게 무대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팬들이 열심히 그녀를 올려주었습니다.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끔찍한 날이었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한쪽만 흠집이 났다는 것이겠죠. 만약 당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계획이라면 이 화면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아... реанимация, алло. Я такого никогда в жизни. Я сейчас заплачу. 여전히 생각은 변함 없으신가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